한 공유 앨범당 5,000장 업로드를 할 수 있고 5,000장씩 업로드한 공유 앨범을 200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. 그러면 100만 장의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내 아이클라우드의 용량을 차지하지 않아. 100만 장이니까 거의 무제한이잖아. 여기 어디죠? 맛있는 젤라또를 먹고 꿀팁을 하나 전세들이 이용합니다. 그 꿀팁은 바로 여행 중에 아이폰끼리 사진을 쉽게 공유하는 방법,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진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저희가 둘 다 아이폰을 쓰고 있는 관계로 서로 사진을 공유를 해줄 때는 보통 에어드랍을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긁어가지고 일단 옵션 선택을 눌러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서 보내는 게 사진의 원본 그 자체로 보낼 수 있는 아주 장점입니다. 10장 및 6개의 비디오를 공유를 할 건데 이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공유하는 것 치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보내주고 있죠. 슬로우 모님의 사진첩에 싹 다 들어가죠.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위치 정보 같은 게 다 같이 포함돼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. 장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러는데 위치 정보까지 다 포함된 상태로 사진이 넘어가게 됩니다. 둘이서 하기엔 에어드랍을 보내기 좋은데 여러 명이서 할 때는 에어드랍 말고 공유앨범을 쓰면 좋습니다.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공유앨범 보내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잘 데이터를 보내놓으면 나의 공유앨범에 이렇게 사진들을 한 번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공유앨범을 어떻게 설정을 하냐, 설정에 들어가서 사진으로 들어가서 공유앨범 이거를 키면 되고 여기서 추가 공유앨범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. 공유앨범을 만들고 나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이 앨범을 같이 쉐어할 수 있는지 공유할 수 있고 아이폰 쓰지 않는 사람한테도 쉐어 링크 버튼을 누르잖아요. 되게 좋다. 아이폰을 쓰지 않 하는 사람한테도 링크를 보내주면 이렇게 대박이지. 사실 이 공유 앨범의 가장 큰 장점은 사진을 무제한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한 공유 앨범당 5,000장 업로드를 할 수 있고 5,000장씩 업로드한 공유 앨범을 200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. 그러면 100만 장의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내 아이클라우드의 용량을 차지하지 않아. 100만 장이니까 거의 무제한이죠. 클라우드로 사진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. 진짜 대박이지. 만약 여러 명에서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공유 앨범을 통해가지고 사진을 쫙 다 올려놓으면 클라우드에 전송되고 다시 받으면서 서로 사진을 공유할 수가 있고 내 클라우드 용량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정말 많은 사진들을 보관할 수 있고 여행이 아니더라도 내가 연도별로 사진을 공유 앨범에 내가 올려놓고 다 지운다면 클라우드에 모든 사진들이 보관이 되잖아. 아주 좋게 사진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장점입니다. 뭔가 피곤해 보이십니다. 들어갔다 이제? 돈 안 내고 아이클라우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크루즈항구에서 바로 앞에 있는 메시나 최고의 젤라또 가게에 왔습니다. 젤라또는 아이스크림과 다르다고 하는데요. 리코타도 있어. 원스라 골라카리 있고 이렇게. 줄 대박. 줄 대박이야? 초코 완전 맛있는데 노 밀크라서 완전 진 초코가 밀크가 없는 거라서 진짜 진하지. 이게 와 초콜릿. 초콜릿 밀크가 진짜 좋다. 젤라또는 흑색 귤을 내가 씹어먹는 듯한 맛이야. 귤을 먹고 있는 맛이야. 젤라또는 아이스크림이랑 달라가지고 젤라또의 어원이 음식을 얼려서 만드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했어. 크림이 아니라고 했어. 배 타면 은 먹을 수 있는데 사먹는 맛으로 물 안 먹고 싶어. 본인이 먹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? 그냥 달다고 우리 아마 별로 안 좋아.